안녕하세요. 피클 필름의 서영, 유예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저희 피클 필름 배우들의 Q&A를 찍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딱 10개만 저희가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 좋아요. 저는 ENFJ입니다. 완전 100% ENFJ여가지고 히로랑 예빈이가 얘기 많이 해요. 완전 FJ 정석이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시끄러워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얌전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저는 ENFP이고요. 근데 I랑 T랑 F 비율이 반반이라서 완전 NFP 같지는 않은 그냥 조용하고 차분한 저는 INFJ인데 E랑 I 빼고 다 반반의 확률이라서 EI만 빼고 계속 바뀝니다. ISTP가 나왔다가 ISTJ가 나왔다가 최근에는 INFJ가 나왔다. 하! 상황에 따라 되게 많이 바뀌는 자아가 많은 거 같다. 둘 다 약간 왔다 갔다 상황에 맞춰서 얼굴을 다 끼우는 느낌이에요. 네, 다음 질문. 실제로 예빈님, 서영님, 희루님 같이 동거하시나요? 같이 사는 거라고 보시면 편하긴 한데요.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만나기는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고. 양천구. 양천구. 동탄. 송파구 잠실. 거의 삼각지대로. 안녕, 나 송파 예빈. 안녕, 나 동탄 이희루. 안녕, 나 양천 박서영. 다음. 연기하다가 진짜로 짜증나거나 화난 적 있나요? 연기하다가? 이 친구들이 지금 이게 한 다섯 번째 찍는 거 같거든요. 깔깔깔깔깔깔깔 웃긴 거라 어쩌라 깔깔깔 약간만 놀러가 웃긴다. 맞아 맞아. 가장 재미있었던 비하인드나 엔지 피카에서? 피카에서 고마운 줄 알아야지.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게 6화 마지막 장면쯤에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가 참아왔다가 고맙다고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별이가 대사가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하는 대사였는데 그거를 뭔가 되게 가소롭게 약간 순대였잖아 별이가.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약간 서브테스트 감히 너까지 있게 그런 해가지고 뭐 나랑 살아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고마운 줄 알아야지. 웃겨가지고 진짜 셌다. 웃겨가지고 미쳐버린 줄 알았어. 순대적인 별이 눈물을 표현했을 뿐이야. 그치, 근데 카메라에서는 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다음 정말 제가 읽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요. 왜 히로님이 예빈님한테 반말 쓰는데 친구를 하자 야라고 해라 라고 선뜻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히로가 처음에는 계속 그래도 언니라고 불러주더라고. 야라고 차마 못 부르겠다 그러다가 조금씩 야라고 친구라고 부르고 제가 서영이한테도 서영 너도 나도 반말해 이랬는데 서영이가 아유 그래도 어떡해 언니한테 반말을 그러더니 이제는 야 홍예빈 급하게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있었어. 근데 예빈이가 있는데 너무 반갑게 야! 이랬는데 얘가 어? 너무 아무 조항 없이 이제 익숙해졌잖아. 네,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더 좋고 어차피 저희는 이제 언니라고 불러서
무슨 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언니라고 부르면 조금 무섭다. 언니! 언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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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좋게 지내요? 그러면은 퇴근에 서열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서열 내가 1위는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상황마다 서열이 좀 달라. 맞아 맞아. 상황마다 이게 돌려가기 식으로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서열 같은 게 없고 그냥 뜻하지 않은 전쟁이. 이번에 먹잇감은 누구인가. 맞아 맞아. 이 상황에서 먹잇감은 누구인가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마다 항상 달라지는데 일단 그냥. 아군 적군이 맨날 편이 달라가지고 맨날 달라져. 배신과 배신 당함의 그 무한굴레에 있어가지고 서열은 딱히 없습니다. 저희끼리 항상 예능을 찍고 있기 때문에 힘들었던 촬영 알려주세요. 아 그죠. 이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한명 튀어가지고 때는 2035 5화 촬영 되었습니다. 저희가 바다로 가는 학교 일정이 도저히 뺄 수 없어. 안 궁금하니까 잘라주세요. 학교를 그놈의 태국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눈물을 머금고 드럼쇼를 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 찍는데 한 5시간이 걸렸었다. 갑자기 그리고 이제 끝나고 다 같이 휴게소에서 라면 먹는 영상을 봤는데 올해 베스트 영상 가장 인간의 처절함이 가장 딥하게 담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통 촬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 이건 화마다 다르지 않나요? 화마다 다른데 보통은 그냥 눈 뜨고부터 눈 감기 직전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시간이 한 18시간? 거의 10시간 가까이 찍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야 또 많다 보네. 마지막 저희가 숙박을 하면서 찍었어가지고 그냥 새벽에 모여서 찍고 근데 중간중간 여유롭긴 했지. 그렇지. 마지막 막 피곤할 법도 한데 저희가 그때 촬영이 한 9시에 끝났나? 밤 9시에? 새벽 5시 반에 모여서 9시에 끝났는데 보통 그러면은 숙소에 가서 딥이 잘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가 다음 아침부터 촬영이 있었는데 2시간 반 여정 동안을 마피아 게임을 한다고 다 같이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나 아니라고 마피아! 아, 왜 죽이냐고! 여들끼리 하니까 잘 돌아가더라고 진짜 비몽사몽 시리즈부터 많은 악플들이 달렸었는데 배우님들은 악플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마음이 아프네. 그리고 악플 많았나요? 쇼츠 같은 경우는 아 많긴 아, 많았지. 그렇지. 근데 물론 상처받긴 하는데 저는 전혀 타격을 안 받는 성격이어가지고 약간 세탁 네, 그것도 하나의 관심? 맞아 그냥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 셋 다 오 여기 저 악플 달렸네. 우리 월클 야 됐다. 우리 월클 됐다. 그 악플도 칭찬은 받지만 감사하다. 감사하다. 다 같이 감정이 살까요? 세노 감사합니다. 아직 안 읽겠다. 이제 끝났는데 촬영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순간과 기쁜 순간은 언제? 비몽사몽을 기준으로. 비몽사몽 기준. 보다는 이제 행복한 일들이 더 많았는데 비몽사몽 찍으면서는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인 힘듦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비몽사몽 8화를 찍으면서 거의 한 36회차 정도를 찍었었는데 그 36회차를 한 두 달 안에 찍으려다 보니까 정말 체력적으로 우리 많이 힘들었고 스태프분들도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고 그때 잠도 많이 못 잤었고 다들 잠을 2시간, 3시간 자면서 두 달을 이겼어요. 진짜 집에 와서도 춤으로 얘기하고 처음부터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힘들었던 순간이었다면 이렇게 힘들었던 만큼
많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장염이었죠? 네, 장염, 급성 장염? 몸살 플러스 이제 몸살이 이렇게 몰려왔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 때문에 이제 촬영이 추가가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배우분들도 그렇고 감독님들도 그렇고 일단 이제 제 몸이 최우선이고 너 몸을 신경을 쓰는 걸 다들 원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힘든 와중에도 추가 촬영 일정을 잡아주시고 했었는데 아 그때가 이제 좀 힘든 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위해 움직여주고 있는데 아, 내가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게 진짜 답답하고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고 기쁜 거는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순간은 돌아보면서 그 3개월의 여정이지만 탈락 끝나고 그때가 추석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추석 연휴여서 연휴 때 이렇게 딱 올라와서 동영상을 보는데 진짜 막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와 이게 끝났구나 끝났구나 하면서 동시에 제가 한 달간을 사실 지금도 약간 후유증이 나 어제도 봤어 비명사 기억나라 후유증이 미친 듯이 약간 내가 이렇게 이 몇 개월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서 함께 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적 같고 그러니까 올해 해낸 일 중에서 아니 태어나서 해낸 일 중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여겨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늘 고마웠던 시간들이었어가지고 많이 예뻐해주시고 소문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